저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요즘 뭐 소환 수사 같은 거 안 받으세요? 이제 끝났나요? 이제? 왜 정초부터 그렇게 덕담은 못하고? 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안 불러요. 이제? 아니 이제 재판 받겠죠. 아 기소를 했으니까. 아, 기소했으니까. 예. 아. 저는 지난 주말 2박 3일 광주 다녀왔어요. 왜요? 아니 거기 초청 강연이 있어서. 근데 그 검찰 수사 뭐 그런 거는 뭐. 아니 자꾸 검찰 수사만 아니, 물어. 아니 워낙 그동안에 많이 겪으셨잖아요. 걔들 검찰의 행태라다가 이거 잘 아시고 대응도 잘 하실 거 아니에요. 대응은 무슨 잘해요. 놔둬요 그냥. 불쌍한 백성이 오라면 가고 나가라면 나가고. 기소했으니까 이제 재판 잘 받아야죠. 네. 그 지금 그 무인기 문제는 오늘 주제는 아닌데 무인기 사태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쟤네들이. 난리죠. 지금 뭐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아니 도대체. 모처럼 우리 민주당의 스타 의원이 탄생한 거예요. 아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대단하시네. 국정은 조사받을 것 같은데 국가보안법 이 말로 하여튼 간에 그게 말이 돼요. 예. 제가 만났어요. 예. 만났는데 무인기 항적 궤적 도를 국방위에서 받은 거야. 받았지.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또 그려보고 안 나타난 제목이 있더래요. 거기 이제 놓친 거야. 그러면은 그걸 딱 해가지고 작성해서. 구글 맵에다가 그대로 연치니까 딱 떠오르겠구나. 용산 대통령실을 스쳐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시를 하는데 저처럼 문외한 같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군 장교, 육군 대장 아니에요. 합참사령부 부사령부까지 부사령부까지 한미 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뭐 다 아는 건 사성 장군이에요. 39년간 군대에 있으면서. 안다 이거죠. 기본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든지 보면 추적이 되는데 이태원 지났다 어디 지났다 이게 나오는 거. 딱 구글에 제가 봐도 그게 딱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저는 뭐 놓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니 그걸 갖다가 어떻게 북한하고 내통했냐고 어디에서 정보 받았냐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소위 여당 군 출신 국회의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참.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서도 그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봐요. 어떤 거요? 우리가 대응해서 무인기 두 대를 북한으로 보냈잖아요. 네네네. 북한이 우리한테 다섯 대를 보냈으니까 대응해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전협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 전에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을 규탄하고 그다음에 북한이 아무리 그랬다고 해서 우리가 정전협정을 지켜야지 무인기 둘 보내서 북한은 같이 위반했다고 얘기해야 여기 되는데. 서울에 윤석열 하늘이 뚫린 거예요. 문재인 하늘이 뚫린 게 아니야. 문재인 청와대가 찍힌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실이 찍혔는데 하나도 못 잡았잖아요. 지금 다섯 대가 어디가 있는지를 몰라. 올라갔는지 어쩐지를. 미치겠다. 그런데 아무튼 대응으로 둘을 보냈는데 평양을 김정은이 사는 곳을 찍어왔나요? 휴전선 금방 돌아다니다 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 이 우리가 국방력을 가지고 비교를 해도 이게 아니 넌센스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민주당이 잘못한 거야. 아니, 나는 잘못. 유엔사에서 그래서 양쪽을 다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는데 뭐 말을 하려면은 아무리 대응을 했다가 하더라도 우리마저 정전협정을 위반한다고 하면 위반했다. 잘못 아니냐. 같이. 남북 공이 잘못이고. 특히 북한이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보낸 게 정전협정 위반이다 하니까 또 그걸 잡아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 해서 이거 말 안보를 말장난하면 안 돼요. 아 근데 그게 뭐 저 원장님 저보다 더 잘 알겠어요. 우리 레이더망 인공위성에서 북한은 더 정밀 촬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무인기 왜 보냈어 근데?
아니, 훨씬 무인기보다 훨씬 더 고속 정밀 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공위성 떠 있고. 아, 이거 우리는 무인기 안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은 북한에서 네. 우리 서울 이쪽 한국 사진 공개하니까 우리가 더 공개를 해버리잖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한미 동맹 차원에서 맞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하다, 국방은 우리가 강하다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뻥뻥 뚫리고 아 미사일을 쏘니까 앞으로 쏘았는데 뒤로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리고 무인기 뭐 우리 전투기 다 떠가지고 추격해 버리고 쇼도 이런 쇼가 없어 그냥 아유 더 각오는 그 무인기가 저공 비행이고 예. 레이더에 안 잡혀 예. 예. 그러나 추적이 됐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소위 협업 군 내부 국방 라인들이 쫙 공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알면은 수방 사람 모르고 여기 가자 경호처하고 완전 다 핑퐁 치고 이게 말도 안 돼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김병주 의원의 예. 정당한 만약 김병주 의원이 문제 제기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도 넘어가 버렸을 거예요.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군이 안 돼요. 국방이 그것을 대통령실은 당신 그거 어디서 났냐? 군 출신 미치겠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네. 북한하고 네트워크했냐? 아니 대한민국 사성 장군 39년간 군 한미 연합사령 부사령관이 북한하고 내통했다고 하면은 이 정부가 뭐고 미국은 또 뭐예요? 말을 가려서 해야지. 그리고 예. 어? 무식하면 용감하다. 민주당도 똑같이 왜 정전협정 위반했냐? 북한이 위반을 해서 나쁘다 그런다고 실효성 없는 정전협정을 우리까지 하면은 한반도 전쟁밖에 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가고 싶다니까요.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뭐 부대변인이나 시켜야죠. 이렇게 말씀이 돼요. 과거에 대변인 하셨, DJT 대변인 하셨 때 아니 그런 답답함이 있다 이거죠. 아, 그럼 민주당 얘기 좀 하시죠. 민주당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수사에 10시 반에 출두한다 그러더라고요.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잘하는 거죠. 아 왜 잘하는 거죠? 나가겠다.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 막 촬영하고 뭐 또 언론에서는 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법 리스크 있으니까 나가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국민을 그렇게 무시하지 마세요. 네. 국민이 더 알아요. 사법 리스크 없다 이재명. 아니 있다 없다는 지금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네네. 그 입증은 검찰이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대장동에 올인하던 검찰이 예. 느닷없이 성남FC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성남FC 건은 네. 같은 대한민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해서 또 와라 하니까 이건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잘못 적용되고 있다. 왜 당신들 것은 안 하고 예. 왜 무인기처럼 당신들 잘못한 것은 말 안 하고 그 정당한 것을 제기한 김병주 의원한테는 북한하고 내통했냐? 이따위 시가 아니냐? 똑같은 거네. 그거죠.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럼 대장동 수사도 하겠죠. 아, 하고 있는데 뭐 밝혀. 그 하다가 느닷없이 일이 돌아와 버리니까. 거기서 뭐 안 나온 모양이. 안 나온 것 아니냐? 대선 자금 뭐 수사한다 그러더니. 네, 그리고 보세요. 예. 지금 김만배 씨가 기자들한테 예. 우리가 속칭 촌지라고 하죠. 야, 한겨레 신문 기자도 받아먹었대고. 한글 그래, 그런 것도 소위 오늘 아침에 보면은 조선일보 보도에 골프 친 이런 것도 나온대요. 골프 친 오늘 뭐 더 참사 더 탐사 예예예 예, 예. 더 팩트인가 여기에서 예. 그 녹취록 1100 페이지를 깐다는 거예요. 김만배 녹취록. 예. 그러면 거기에는 김만배 씨가 골프 치고 돈 준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국가가 이럴 때냐 이거예요. 물론 비리 척결해야죠. 그렇지만은 경제는
죽는데, 서민은 죽는데 매일 이거 가지고 나는 진짜 답답해요. 자, 그 민주당에서 내일 그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두하는 지도부도 같이 가는 모양입니다. 저도 신문 원장님도 같이 가시게 TV 보았습니다. 저 지도부가 아닙니다. 아, 그 알 괜히 가셨다가 저는 검찰 싫어하시니까 권리당원에 불과해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부 같이 가는 거 잘하는 거죠, 그거는 당 대표니까.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어요. 비리에 연관된 국회의원도 네. 반드시 김대중 대통령은 저한테 데리고 오라 하더라고요. 우리 와서 예를 들면 김 의원이다 하면 김 의원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실수 잘못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떳떳하게 검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항상 김 의원 뒤에는 민주당이 있고 김대중이 있다는 것을 자신감 있게 진술을 해라. 그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 율사, 네.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를 개업하고 있었어요. 당내 율사 의원들을 해서 변호인단을 꾸려줘요. 그리고 출두를 할 때 반드시 그 의원들하고 함께 출두해요. 그리고 검찰 조사 받으면 그 율사 의원들을 조를 짜서 검찰에 대기하고 있다. 나올 때 또 전부 데리고 나와요. 당에서 다 책임을 지는 거군요. 이것이 아무리 나쁜 짓을 비리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밝히고 네. 사법부에서 최종 판결 날 때까지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당 총재로서 그러한 신임을 동료 의원에게 바쳐주니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당자예요. 그렇죠. 당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고 총재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고 의지가 단결 의지가 네. 생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출두를 할 때 당 지도부가 뭐 다 나가겠어요.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겠죠. 의원들, 당원들이 함께 나가는 것은 그런 단결에 지극히 당연하다. 의지의 표현으로 당연하다. 그렇죠. 권리당원은 거의 못 가는 겁니까? 가요. 갈 수 있는데 저는 안 가려고 그래요. 저희 이제 알겠습니다. 검찰 얘기 안 꺼내겠습니다. 그 자꾸 처음부터 검찰 얘기해요. 알았습니다. 아, 내가 재판 받았어. 어려워지면은. 근데 이 영화의 코멘터리는 누가 나오죠? 예? 아. 그럼 저희가 저는 지금 감옥 가고 싶어도 아니 거의 저희가 거기서 이제 인터뷰 하는 거죠, 다 감옥으로 와서 그럼요. 아, 탈옥해 가지고 나올까요? 아니요, 이거 특별면회 해갖고 네, 그래요. 특별면회에서 하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네. 제가 방송도 줄였고 예. 또 잘렸어요. 왜요? 저는 못 나오게 하대요. 누가요? 글쎄 그런 게 있어요. 아, 저희 유영한 뉴스 코멘터리는 뭐 매일 나오셔도 됩니다. 아 여기는 불량 방송이니까 그러지. 뭐예요? 여기는 진실만을 얘기하는 아니, 확실한 그래서, 예, 그렇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방 아무튼 저는 그래서 주로 그 초청 강연을 받아서 다니는데 지난 토요일 엊그제 이틀 전에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했는데 네. 전국 언론들이 다 보도를 했더라고요. 부산, 대구. 그래서 제하고 가까운 친구가 보니까 네. 네이버에 47개인가 9개 기사가 떴다. 와. 그런데 아무튼 광주에서도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 3년 그렇게 못 하다가 개방을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광주 아니에요. 그러면서 속 시원한 얘기 들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간다. 네. 이런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이번 주말에도 또 세미나 초청받아서 지방을 가야 되고 뭐 대구, 네. 파주, 대전 네. 뭐 몇 군데 강연 초청이 많습니다. 짭짤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밖에 안 줘요. 아이, 원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줄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서로도 조금밖에 안 주잖아요, 출연료. 아, 여기는 지금 그 저 이 후원자들이 만 원, 오천 원, 이만 원 모아서 운영하는 방송이에요. 아니, 제가 그 출연료 받으신 거 여기다 다시 강사료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라도 바른 말을 좀 해줘야겠다. 네. 그러나 제가 가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치열한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이 당선시켰으면은 성공할 수 있도록 첫째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정신이다. 자, 민주당이 복당한 지 얼마 되셨죠, 의원님? 그 복당 얘기도 아니. 가는 데마다 이게 왜 아니. 그렇게 반대했냐고. 그 반대한 아니, 사람. 그거 물어보려는 거 아니에요. 정청래 얘기하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또 아니 그게 안 한다니까. 나쁜 것만 물어. 아니야, 좋은 거 물어, 좋은 거. 아니, 그걸 듣고 또 시청자들이 지금 기억을 되살려. 아니. 그래. 저 사람이 그렇게 반대했지. 정청래 의원이 그 문제가 있었던 거지. 하여튼 한 달 되셨나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럼 민주당 분위기 다 워낙 뭐 이제 민주당 분위기는 딱 파악하셨겠네. 뭐 지금 어때요? 잘하고 있나요? 저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을 쉽게 보지 마라. 아무리 국민 지지가 낮더라도 저 양반이 지금 일본의 우경화처럼 아베 수상처럼 정치를 한다. 한국의 아베다. 뒤에 뭐 엄청난 게 있는 것이. 그 사람 그런데 보세요. 몰라도, 예. 그러면서 사법 리스크는 한 손에 들고 한 손은 개혁의 기치를 들고 가라. 말만 사법 리스크에 몰빵하고 있으면은 국민들이 누가 3분의 2 의석을 당선시켜준 민주당에 기대를 하겠느냐. 그게 제가 들어보니까는 정치개혁, 특히 노동, 교육, 연금, 윤석열의 3대 개혁이 나온다. 또 간헐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최저임금, 주 52시간 노동제를 가지고 흔들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에게 개혁을 맡겨놓으면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이 되니까 민주당이 정의당 등 야당과 합쳐서 국회에서 3대 개혁 특위를 만들어가지고 국민과 전문가와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소통에서 개혁안을 만들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시를 하고 또 압박을 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는 국가나 정부나 정당이나 기업은 미래가 없다. 아직 못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굉장히 잘한 거예요. 뭘 잘해요? 중대선거구 팍 던지면서 그냥 그것만 던진 거지. 3대 개혁. 대통령은 던져야 됩니다. 그래도 메시지 선점이 되잖아요. 8개월간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던진 거예요. 던졌어. 출렁출렁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를 보니까 국정원에서 북한 일종의 간첩들에게 지령을 시민단체와 함께 노동투쟁을 해라 하는 것을 고발했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뭐 하여튼 그 옛날 쓰던 수법들 DJ 시대 아니 옛날 쓰던 수법이 아니에요. 제가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예. 그것은 제가 있을 때부터 봐온 거예요. 아니 지금 아니 글쎄요. 원장님 북한 지령을 받아서 국내에서 아니,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발적으로. 아니 있다니까요. 한 내가 그 사람들이 무슨 우리 사회에 어떤 무슨 영향을 미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이버로 오는 거예요. 사이버로 해외에서 접촉하는 거예요. 그럼 밖에 사는 이걸 거지, 뭐. 국정원에서 그걸 할 일이지. 나는 강하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간첩 조직을 제가 국정원장 하면서 두 집단을 고소를 하고 구속을 했어요. 국가보안법을 나는 폐지하지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좌파 극좌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6.15 특사 박지원이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보법 폐기를 반대하고 간첩이라고 잡냐. 근데 있는 간첩은 잡아야 되고 분단 국가에서 나는 국보법 개정을 찬성하지 폐지는 찬성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네, 맞는 말씀. 내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잘 하다가 끝에 가서 5년간 수사해온 거예요. 거기 났으니까 네. 얘기하는 네, 거예요. 네, 제가 네. 얘기하면은 네. 국보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아. 내가 처벌당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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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년간 수사를 해온 거다. 네. 내가 있을 때 한 거라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 했다. 간첩 세축. 그럼 5년은 어디 갔어요? 완전 거짓말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예. 제가 생각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민주노총을 개혁하는데 예. 이러한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자 놔두면은 대통령은 또 메시지만 던져야지 구체적 안을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물연대 알겠습니다. 예. 국민 지지 안 받으니까 원상복귀해라. 나도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에서 정부 안을 받았잖아요. 안전운임제요. 예. 안전운임제. 그리고 화물연대 노조원들도 61%로 받는 네. 그래서 파업을 정식시켰잖아요. 근데 쟤네들이 그냥 또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여야지. 네. 정부안을 받았는데 네 안 돼 하고 발로 밟아버리면은 이런 독선적 반민주적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 순간적으로는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은 이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런 개혁특위를 만들어서 해나가야 돼. 그랬으면은 사법 리스크뿐만도 대피를 하지만은 일하면서 개혁, 싸우면서 개혁 이렇게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대응을 했으면은 이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민주당 이제 그 들어가서 보시니까 어떻게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야 따로 놀아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네. 다. 그렇죠. 예. 따로 놀면서 방향은 같이 갑니다.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 대표 경선하는데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딱 그 월드컵 16강 때 테일러 심판이 있잖아요. 우리 벤투 감독한테 딱 레드카드 줘가지고 퇴장시켜버린. 테일러 심판보다 더 세게 대통령이 이 국내 정치 개입 안 한다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은 권성동 레드카드. 나경원. 나경원. 옐로우. 당심은 제일 높은데 청와대에서 작살내버리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네. 또 슬쩍 물러나니까 오늘 보세요. 그것이 더 나쁘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내가 틀린 거지. 안철수는 뭐예요? 안철수는 안심이겠죠. 안심 하여튼가 했는데. 아, 그래서 나는 네. 윤심이 권성동한테 있다. 라고 했는데, 딱! 레드카드 보내버리니까 나가버리잖아요. 아니, 그, 딴지만 얘기 그만.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정당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시끄러운 거예요. 그 시끄러움 속에서 리더십이 나오고 방향을 잡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약간 시끄럽지만은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개혁에 헤게모니를 민주당이 잡고 나가라. 들어가서 보시니까 아, 이게 더워서 내 옷을 좀 벗어. 예. 마이크까지 벗으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마이크는 끼셔야지 이게, 저하고 얘기가 되죠. 나도 빨간색 되나? 젊어 보이시고 좋습니다. 지금 워낙 뭐 제가 젊어요. 저보다도 훨씬 젊으신 것 같아. 아 그것은 형님이 그래갖고. 잘 아시죠.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 저는 그 안에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까 예. 실제로 이제 들어가 보시니까 어때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그런 대의를 위해서
어떤 사사로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자기 건강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되고 있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네. 다른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 나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야 이재명 대표도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네. 다 상감마마 지당합니다. 뭐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상감마마 아니 되옵니다가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네. 자 보세요. 대통령실 확 줄이겠다. 민정수석실 없애겠다 해놓고 오늘 보니까 어제부터 나오더라고요. 감찰실을 증설해가지고 왜 꼭 국방부 군대 청사만 방패 군 사이버 사령부 또 방패 하니까는 군 사기가 군에서 많은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감찰 강화하는 것을 멀쩡한 민정수석실을 놔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또 했다가 감찰 공무원의 감찰 업무는요 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 또 하겠다고 청와대로 가져와서 다 보고를 받겠다. 아 대통령실로 권력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청와대가 있었 그대로 있었으면은 네. 무인기 탐지기가 그럼요. 예. 북한산 다 있잖아요. 산 속에 있어요. 예. 산 밑에 있으니까. 용산으로 옮기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 옮겼으면 높은 산이 남산하고 매봉산밖에 없는데 여기는 이미 시민들이 돌아가서 다 남산 타워도 있고 뭐 매봉산. 그런데 그걸 또 없애고 탐지기를 박을 수 없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생각 없이 옮겨버린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민주당이 빼끄닥 소리를 내면서도 또 국민의힘이 빼그닥 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은 단결해서 투쟁으로 가고 네. 국민의힘은 윤심을 복종하는 당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말이죠.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지지율이 24%까지 내려간 적도 있었고 30% 요즘 조금씩 올라갔죠. 올라갔죠. 조금 올라갔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헛발질만 계속 하는데 민주당 당 지지율은 안 올라가. 왜 그러는 겁니까? 그게 이제 문제인데. 왜 그러는 제가 거예요? 그랬잖아요. 화물연대 저걸 보고 태극기 부대들이 뭉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예. 지지도는 올라간다. 네네네. 네, 네. 앞으로요. 3대 개혁 흔들고 전장년 저걸 막아버리면은 올라갑니다. 아, 재물삼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나 40% 내외까지 가지 네.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50% 이상은 안 갈 거다.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극우 태극기 부대의 대통령으로 되는 거예요. 네. 민주당은 네, 민주당 어떻게 돼요? 사법 리스크로 함께 지금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야. 만약에 개혁의 그치를 제 말을 듣고 했으면은 올라가요. 그런데 지난 저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은 우리 대통령, 우리 당 대표를 함께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네.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비호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JTBC 여론조사를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62%예요. 네. 이재명도 62%예요. 그건 언론의 역할도 사실 크고 어떻게 예, 됐든 예, 예. 이런 형국이 계속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올라가든지 민주당이 잘못하면은 국민의당이 올라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올라가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못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정치권이 양당 정치로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과거에는 너는 죽고 나는 살자 했는데 예. 같이 죽자 이러고 하니까 국민들이 그러한
결과를 하고 있지 않는가. 원장님, 그래서 저는 네.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정책인 중대선거구를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 광주에 가서 연설한 게 그거예요. 광주가 언제까지 기득권을 주장할 거냐. 네. 호남의 국회의원 수가 네. 28석이에요. 영남이 65석이에요. 네. 수도권이 121석이에요. 예. 소수로 계속 안주하면은 영원한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광주는 개혁의 깃발이 강한 도시 아니냐. 우리가 손해보더라도 과감하게 중대선거구를 받아들이면은 호남에서 잃는 의석이 그러니까 영남에서 이 원장님 이거 뭐 언론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 거지만은 민주당한테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지난 총선에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그게 문제죠. 개혁도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예. 민주당이 제대로 개혁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다음 총선 생각만 하고 민주당 국회의원 상당수가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 뭐 사법리스트 그다 개인 비리를 해갖고 실제로 이재명 당대표 혼자만 싸우고 그게요. 언론에서 요즘 저도 이제 얘기를 듣는데 언론인들 만나면 불러면 안 나온다는 거야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뒤에 숨어 있고 말이야 검찰 무서워하고 농내용 꼴난다 해갖고 이거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이런 거요? 아니 글쎄 원장님은 아니시죠. 원장님은 아니, 그냥 나도 싸워주시잖아 그냥. 나도 국회의원 때 그 똑같아요. 예. 국회의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어떻게 재선되면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아, 미국의 그 의회주의가 발전된 나라지만은 보세요. 하원 의장을 15번 투표해가지고 메카시 의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니까는 재밌어. 펠로시 의장이 하더니 또 공화당으로서는 메카시 의장을 해서 아 미국 의장을 하려면 시자 학렬을 써야 되는구나 이러고 했는데 예, 예, 예. 거기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예. 나는 그러나 미국 의회는 국가를 위해서 건설적으로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민주당이 개혁, 기득권을 과감하게 버리자 이거예요. 그래야 안 하잖아 지금 직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무브먼트가 있기 때문에 아, 내부에서 있어요. 있죠. 있기 때문에 저도 얘기하는 거예요. 광주 전남북 의원들이 거의 초선 의원들이에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분들이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광주 바닥에 가서 개혁하자. 거기는 언제까지 소수냐? 언제까지 지역구도 있는? 개혁 안 하면 하자. 거기 다음에 떨어지지 거기는. 그리고 다당제가 되자. 하자. 이렇게 하니까는 제가 얘기한 것이 박지원이가 얼굴이 이뻐서 언론이 써줍니까? 전국에서 다 써줬더라고요. 쓰면서 타당하다고 나는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사람이 던졌어도.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화두를 잡고 민주당 정책을 갖다 해버리니까 되지 않냐. 자, 박근혜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국민통합을 갖다 써가지고 대통령 돼버리잖아요. 미국도 클린턴 대통령이 공화당의 동성애 반대 정책을 클린턴 후보가 발표해가지고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정치 개혁이나 3대 개혁, 특히 노동 개혁에 대해서 선점을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가더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특위를 만들어서 그 사람이 국회 내에서 대처를 하자. 그 사람이 한 노동 개혁이라는 게 노동 시간 연장이고 노동자들 더 억압한다는 건데 그걸 아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 그건, 제대로 된 그러니까 노동 개혁안을 지금 화물연대를 당한 것도 그러지 않습니다. 속수무책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법으로도 야당이 상임위에서 통과됐지만은 안 되고 법사위 가지고 있고 자 화물연대 노동자들도 복귀를 했지만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원장님 그 이낙연 그 전 총리 잘 아시잖아요. 워낙 친하시죠. 친하죠. 네 이번에 그 미국에서 이제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아직 안 들어온대죠. 그래요? 금년 6월달. 6월달에. 예. 들어오면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분도 들어오면 정치해야죠. 아니 정치를 하는데 네.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저는
건전하게 활동하리라고 봐요. 건전하게? 네. 건전하게 다 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역할 궁금하잖아요. 굉장히. 정치적 역할이 뭐예요? 어떻게 총리에 지냈으니까 상임고문을 하면서 네. 얘기해야죠.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은 이제 흔히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문제를 이재명 대표에게 세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불거졌다. 네. 이게 일부 이재명 명파 친명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검찰 수사에서 유용찬 의원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이게 중요해. 깜짝 놀란 것은 난 확인은 안 했지만 네. 검찰을 출입하는 어떤 기자하고 저녁을 먹는데 네. 검찰에서는 지금도 민주당이 주는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것은 고도의 전략일 수 있어요. 이 소위 이재명과 이낙연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도의 전략이라고 저는 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정치 구단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이 들어오더라도 네. 이재명을 구하는데 앞장서서 역할이 있어야 그렇지. 그의 미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한번 만나면 좀 말씀해 주시죠. 아, 난 당연히 얘기했죠. 네네. 저는 이낙연 대표가 저한테 형님 미국 갈랍니다. 가지 마라. 아, 그러셨어요? 여기서 싸워라. 아, 안 싸우고 진짜. 가야 간대. 네가 DJ냐? 그랬어요. 길은 간단한 거예요. 금년 6월까지 들어오겠다. 그래서 작년에 뭐 조기 귀국 뭐 서른 네. 의원 등 윤영찬 네. 의원 등 간다고 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그건 아니다. 가지 마라. 내가 그러더라고 그래라. 그러면 안 된다. 약속은 지켜라. 우리 박영선 장관이 예. 지금 뭐 오늘 했더라? 저녁에 네. 저랑 저녁을 먹고 내일 하바드로 1년 케네디 스쿨 가요. 네. 공부해라. 그 전에 들어온다. 예. 들어오지 마라. 서강대학교 디지털 뭐 강의가 있으니까 5월 달에 들어온다. 너 들어오면 안 돼. 거기서 영상 네. 강의를 해라. 정치인은 딱 결기를 보여야 된다. 그래 내년 1월 초 12월, 금년 12월 말 내년 1월 초에 들어오면 되지. 쫄랑쫄랑 들어갔다 하면은 그 알겠습니다. 예. 뭐 본인이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후배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정치적 상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택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서 이낙연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을 위해서 같이 싸워줘야 돼요. 아, 저는 싸워야죠. 원장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나 싸우죠. 싸우다가 네. 내가 그런 것이 아닌데 오마이TV에 가서 말이야. 예. 야, 이재명 대단한 사람이다. 한 5년간 시커멓게 신문에 나고 방송에 와구락을 하고 인터넷 국민들이 다 난리인데 꿋꿋하게 버티고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선고 현해탄에 빠져 죽이려고 하는 망명 가진 고난을 겪었지만은 이겨내고 대통령으로 승리하더라. 김대중보다 이재명이 낫다 그러셨던 거야.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한 거야. 내가 어떻게. 예, 알겠어요. 내 인생과 내 모든 것을 걸어서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도 모시고 그 유업을 이어나가는 것이 제가 할 일인데 단순 비교를 해서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낫다. 이렇게는 제가 죽어도 그건 안 해요. 아니, 발전된 사람이다. 아니, 그래서 내가 얘기한 것은 네. 대단하다. 참 김대중 여기도 대단했는데 이재명도 대단하다 했는데 그냥 뽑으니까 지금 딱 유영학 교수같이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 왜요? 아 박지원이 이재명이 김대중보다 대단하다 했다고 하니까는 내가 간뒀어요. 아니 오늘의 중요한 원장님의 멘트 내가 네. 그 다음날 해서 이제 해명이 됐는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어떻게 김대중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비교해서 이게 아니다 했는데도 그게 남다. 아니, 오늘 중요한 원장님의 멘트는
이낙연은 들어와서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위에서 싸워야 된다. 이거 당연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정세균 전 총리도 원래 노무현 재단 이사장하고 계신데. 그렇죠.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그 움직이신다 그러는데 그 정치적 행보는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세균 그분이 좀 점잖으신 것 같은데. 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네. 봉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재단 일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네. 알아요. 저도 잘 안 만나요. 일부러. 왜? 아, 서로. 네. 왜냐하면 오해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뭐 지방 고향에 다니는 것은 아, 그거야 뭐 당연하죠. 노무현 사상을 예. 노무현 사상을 자꾸 얘기하는 게 네. 민주당을 돕는 길이고 이재명을 돕는 길이에요. 제가 마치 일주일에 한 번씩 대학 혹은 지방 강연을 통해서 만약 지금 DJ였다면 네. 김대중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민주당을 돕는 길이고 이재명을 돕는 길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잘 하고 계신다. 네. 나는 그렇게 봐요. 언론에서 좀 다르게 약간 좀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다르게 좀 쳐다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 그야 사람이. 그분은 원래 어떻게 점잖으시잖아요, 그분은. 문제는 5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똑같이 박지원 같이 해라. 이건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이 똑같이 나처럼 해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 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제 복당하신 지 한 달도 넘으셨는데 권리당원 되신 지도 한 달이 되셨는데 향후에 한 달 당비 내 계좌에서 받아 나갔겠죠. 2천 원씩 내시나요 한 달에? 네? 아니 그래도 체면 있어서 만 원씩 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민주당 내에서의 권리당원으로서의 어떤 역할, 박지원 권리당원은 이런 걸 하겠다. 나는 네. 분명한 것은 네. 김대중 대통령이 창당한 민주당. 그렇죠. 혼이 남아있는 민주당에서 내가 돌아갔기 때문에 민주당이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고 그래서 총선 승리하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되도록 몸을 아끼지 않고 아,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민이 잘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한 살 내려줬어요. 조금 있으면 두 살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80이야. 그래서도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대단하세요 진짜. 광주 가서도 제가 네. 하루에 만 번씩 걸은 거예요. 운동을 해서 건강해가지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래서 민주주의와 서민 민생 경제와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민주당이 되도록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라고 하지 제가 지금 뭘 하겠다? 그 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 수사 받고 그러는데 좀 여러 가지도 많은데 굉장히 검찰 수사 전부터 많이 받아보셨으니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잘 극복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찰이 저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보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네. 없으니까 못 밝힌 거예요. 박지원의 대북 선금 때 150억 없으니까 못 밝힌 거예요. 네. 지금 이재명 하다못해 기자들한테 100만 원 준 것도 나오는데 그렇지. 돈 받은 게 나와요? 아, 김만배 뭐 250억인가 어디다 감춰놨다가 네. 걸렸대요. 예. 아, 그게 이재명 집에서 나왔어요? 로펌에 변호사비를 120억 줬다 네. 했는데 이게 이재명한테 흘러갔는가를 본다. 흘러온 거 있어요? 없는데 왜 김대중 비자금도 없으니까 살았고 박지원도 150억을 안 먹었으니까 살았고 네. 이재명도 없는데 왜 죽냐 이거죠. 이것을 검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수밖에 없지 않냐. 왜 그 없는 걸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도대체. 60년인가 70년까지 해왔고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 무슨 공화국이죠? 공화국. 무슨 공화국이에요. 검찰공화국이에요. 이걸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에는 네. 지지도가 24%까지 떨어져서 진짜 엉망이다. 그거 아니에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게 보세요. 하나하나 던지는 게.
완전히 우경화 꼴통 보수로 가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30-40% 지지받는 태극기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되겠냐 이거죠. 전당대회 남북관계만 하더라도 김정은이 저렇게 하면은 외교적으로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것을 네. 나 쏜다. 아니 북한 놈들은 우리 대통령실 찍어가는데 우리는 휴전선을 나갔다 돌아오면 그게 되겠어요? 북한 놈들은 막 미사일 빵빵빵 쏘는데 우리는 쏘았는데 뒤로 가버리면 되겠냐 이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래요. 네. 군은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네. 사기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난하지 말자. 이 사람들한테는 더 격려를 하고 예산 지원이라도 더 해서 예. 더 많은 훈련과 장비 발전을 해야 된다. 단 제발 문재인 대통령 때 잘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ADD 국방과학연구소 갔으면은 얼마나 많은 발전을 시켜놨는가 대통령 눈으로 보셨을 거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가 진짜 엄청나게 첨단 기술, 과학 기술 발전한 나라인데 엄청나죠. 엄청난 건데 그걸 외국도 안 나가봤나? 외국 나가면 어떻게 대우를 받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 그러니까 참. 대통령께서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문제를 만들어가지 말고 문제를 풀어가야 돼. 풀어라. 안 풀면. 박지원 나라가 망하는 거죠. 박지원 원장님한테 혼난다. 다음 대통령은 박지원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보세요. 나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앵무새처럼 얘기해요.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서 봉호 한번 해라. 안 하잖아. 국민들이 아 이제 협치하는구나. MBC 기자를 만나서 잘 좀 봐줘. 때리면 국민들이 아 이제 민주주의 언론의 자유가 있구나. 이상민 장관 해임하고 이태원 참사 영정 입회 모신 것에서 대통령께서 조문하고 진짜 잘못했습니다. 네. 이런 진정한 일 세 가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50% 넘어갈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하면 좋은데 박지원 원장님하고 만나라. 나는 괜찮아. 알겠습니다. 나 잡아놓고 차기 대권 주자인 박지원 원장님을 만나라. 아, 차기 대권 후보라 가면은 또 댓글에 야 그러면 이재명 칠라고 그러냐? 에이구. 차차기. 차차기. 내가 아니, 90대면. 아니 경쟁을 하면 저도 서로 뭐.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갑자기 뭐가 나왔어? 예 우리 박지원 원장님 모시고 오늘 한 시간 가까이 얘기하셨어요. 이렇게 해주는 데 없잖아요 원장님. 네 자유롭게 그냥. 아 그러니까. 예. 출연료를 더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출연료 제가 말씀드렸죠. 거의 15,000원 우리 저 독자들이 후원해서 나는 지금 직업이 거예요. 없어요. 아, 그 받으시면 생계형 언제... 출연자야. 아니 그 저 지방 강연 많이 다니신다면서요. 거기 액수 꽤 되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강연 돼도요. KTX 타고 가고 뭐 밥 먹고 어쩌고 하면. 아니 그거 다시 여기다가 후원금 내셔야 돼요. 출연료는 원장님. 그러면 많이 못 드리지만.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 되겠습니다. 왜요? 출연료 안 준다 하면 안 나와요. 아, 출연료 드리죠. 그걸... 아니 그런데 한 시간 했으면 더블로 줘야지 30분인데. 아, 알겠어요. 제가 그럼 개인 구좌로 넣어드릴게요. 아, 제가 받은 거 갖고 넣어드릴게요. 많이 받는구나. 뭘 받아요. 아유, 원장 잘 아시면서. 아유. 알겠습니다. 아유, 역시 박진 원장님 만나시면. 농담도 해야. 아, 그럼요. 예, 예. 다 보고 계시니까. 아니 제가 출연료 그렇게 급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농담을 얘기하시는 거죠. 박진 원장님 모시고 하여튼 그... 민주당 얘기 앞으로 민주당에 대한 그 팁을 좀 저희 방송에 나오셔갖고 좀 오늘 같이 저 정세균 전 총리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신 것 같고 말에 맡긴 게 아니라 알겠어요. 정세균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전념을 하면서 예. 돕지 않냐 이낙연 전 총리는 국내 들어와서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 들어오시게 되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아니 그런데 너무 늦게 약속을 들어와. 했는데 학교 치우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저 공부하러 안 갔네. 그러니까 6월 달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 학위 따러 간 것도 아니 그 비스팅 스칼러 가는데 전화가 당하는데 그거 뭐 하냐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 마세요. 아니 하여튼간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원장님이 정리해 주셔서 고맙다. 그런 말씀 이제 앞으로 좀 나와서 많이 해주시면은 이게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예,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개혁. 자, 오늘 박지원 원장님 네, 보내드리고요. 저희들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이재경의 시사청담. 그리고 우리 박준원 선생 때 내일 프로그램을 제가 깜빡했네. 하여튼 네. 정치 파이터. 예. 여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50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세요. 고맙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전합니다.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채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 대 충격을 뛰어넘을 퍼스트 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 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